자, 이번 시간에는 암호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의 정의가 뭐냐? 암호가. 암호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문서나 데이터와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특히 누구한테 전달할 때, 통신할 때, 누군가 그 내용을 훔쳐보더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변형하는 것. 비밀 정보 교환 수단이다. 문서의 내용을 원하지 않는 제3자가 판독, 알아볼 수 없도록 글자나 숫자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다. 암호학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어, 로고스, 합성어를 말해요. 암호는 누구나 알아볼 수 없는, 있는 문서를 해독 불가능하도록 형태를 암호으로 변경하거나 암호화된 문서를 해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원리, 수단, 방법 등을 취급하는 기술이다. 중요한 정보나 메시지 또는 신호를 지정한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표현하는 방법의 개발과 암호화한 정보를 해독하는 방법. 암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그걸 다시 원래로 복원시켜야죠. 그런 기술. 암호학은 암호화와 암호 분석으로 구분돼요. 암호화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암호 분석은 해독하는 것. 자, 그래서 암호와 관련된 용어를 보죠. 자, 안녕, 반가워, 이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걸 평문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알아볼 수 없잖아, 이게. 이걸 암호문이라고 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키가 필요하겠죠. 변경할 수 있는 값이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내가 만약에 러브야, 러브. 이거를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잖아. L-O-V-E 해서 이렇게 L-V-O 물론 다 알아보겠지만 이 숫자를 어떻게 돼? 1-2-3-4면 1-3-1-2-3-4니까 이 자체를 바꿔준 거죠. 1-3-2-4 1-3-2-4로 바꿔라. 1-3-2-4니까 이게 바로 키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굳이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던 값이나 데이터를 암호화 키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암호화라고 해요. 그럼 도저히 알아보지 못하는 걸 누군가 전달을 할 거 아니야. 통신선이나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면 암호문이 도착했겠지. 그래서 암호문을 해독을 해야 되니까 이걸 복호화라고 그래. 원상태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복호화 키. 그러니까 요 키가 있다면 요 키는 서로 너나 나나 공유해야죠. 내가 어떤 특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암호화시키려면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쟤한테 너 이거 갖고 있어. 내가 암호화시켜서 보낼게. 그러면 그걸로 풀려. 이게 바로 암호화 키나 복화 키가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평문을 M이라고 그래. M. 평문을 M이라고 해서 이걸 키를 써요. 키를 써서 암호화시킨다 그래. 암호화.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암호문이 나와요. 그래서 암호문이 전달이 되면 이걸 다시 뭘로 써? 키로 써서 복호화라래. 복호화. D자야. 그리고 다시 평문을 뽑아낸다. 그래서 여기 있는 키가 바로 암호화 키, 복호화 키라고 하는데 이게 같을 경우는 대칭 키. 혹은 관용 키. 공용 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서로 다를 수 있죠. 비대칭 키라고 하고. 비대칭기. 공개키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이건 뒤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키가 같을 경우에, 너나 나나 알고 있는 게 똑같아. 아니야, 너나 나 암기를 두 개를 가져가, 이렇게. 암수가 있어가지고, 항상 두 개가 작동이 돼야 돼. 두 개의 키가 서로 다르잖아? 이거는 비대칭기 공개키라고 그래요. 자, 일단은 먼저 기초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평문은 뭐라고? 송신과 수신 측에서 서로 알고 있어. 죽고자 하는 실제 내용이죠. 평문을 암호화 대상이 되는 거죠. 한글, 영어, 숫자로 된 일반적 언어로 작성된 문서다. 평문이야, 평문. 암호문은 송신 측과 수신 측의 평문을 내용을 허가받지 않은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변형한 거 암호문. 암호화, 요 과정. 송신 측에서 수행한다. 복호화는 수신 측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평문을 변환하는 과정. 디코더. 혹은 디스크립션, 복호화. 키는 뭐예요? 키.
평면을 암호하거나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이런 거. 어. 값이나 데이터면서 키 혹은 복구하는 복화 키, 복구 키라고 한다. 여기서 쓰는 거 복화 키, 암호화 키. 정확히 명칭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암호화 복화 알고, 이거 알고리즘이 있겠죠? 여기도 알고리즘이 있겠죠. 규칙이나 알고리즘. 자, 암호 공격비 암호 공격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이 암호를 해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호 해독은 암호에 사용된 암호화 키를 찾아 위해 사용자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평면을 찾는 학이다. 공격자는 송치 사이에서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관찰하는 사람 혹은 공격하는 도청자를 우리는 공격자라고 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네. 인증. 진짜냐, 너? 이런 거죠. 수신받은 정보가 원래 송치 측에 전달된 것임을 확인한 과정으로 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거야. 진짜냐, 이거야. 타당한 거 아니야, 이거지.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를 보장한다. 부인 방지는 너 내가 보냈는데 왜 안 받았다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너 받았는데 너 왜 안 받았다고 그래? 이런 거 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부인 방지야. 그거는 보통 공격기 방식을 많이 쓰죠. 그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들어왔을 때 어떤 로그인에서 너가 우리 정상적인 회원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건 인증. 들어왔잖아. 그럼 들어왔을 때 어떤 자원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가죠. 특정시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 암호화 프로토콜은 어떤 형태로 상대편과 내가 서로 같은 약속을 하고 암호화시켜야 되지.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개념.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는 규칙 프로토콜, 암호화 프로토콜. 자, 요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 워낙 많이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은 기본이고, 거기서 부인 방지, 암호화에서는 부인 방지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네 개가 아닌 거, 거리가 먼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네 개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오진 않죠. 다음 중 정보와 같이 할 기능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기밀성에 있어야겠죠.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보더라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암호화를 시켜야 돼. 기밀성. 그다음 무결성은 변경이 되지 않도록 통신했을 때 통신에서 변조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수정되지 않도록 해주는 변조, 재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용성, 권한 있는 사람이 적당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용성을 제공해야 한다. 보장해야 된다. 부인 봉쇄, 정상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송수신을 안았다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암호 메시지를 특정 수신에 전송할 때 송신하는 그 메시지 발송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송신자에 의해서 발송된 메시지. 발송되지 않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수신자가 주장하지 없도록 하는 부인 봉쇄, 부인 방지 같은 말이죠. 부인 방지. 자, 암호에 따른 분류를 보죠. 뭐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이제 기초적인으로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 암호가 있어요. 기계 암호가 있고 현대 암호가 있습니다. 고대 암호는 1차 세대의 대전이 있죠. 그 이전에 사용됐던 암호입니다. 전치, 치환, 대치 원리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하거나 암호화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전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아까처럼 러브라고 하는 걸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치환은 값을 바꾸는 거야. 어떤 새로운 값으로. 대입은 함수처럼 이용하는 거야. 자, 나중에 보겠습니다. 암호화표를 이용한다는 거죠. 종류에는 식테일, 그 다음에 카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테일. 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했어요. 돌돌돌 감아요. 그 다음 그거 꺼내다가 굴럭, 마이 러버, 아이 라이크 투 스터디 애드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이걸 펼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보내는 놈과 받는 놈이 이런 똑같은 봉이 있겠죠. 두께가 다른 게. 저쪽에서 보는 건 이 봉으로, 저쪽에서 보는 건 얇은 봉으로, 저쪽에서 보는 건 이렇게 큰 봉으로 해서 보내온 띠를 둘둘둘 감으면 원래 모습이 나타나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1차 세계 이전에 썼던 거죠. 카이저 방식은 알파벳 A부터 Z까지가 있으면 시프트 시키는 거야. 세 개 시프트 시킨 거야. 하나씩. 보통 로트 3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로테이션 한다는 얘기예요. 3. 세 번을 이동했단 말이야. 그러면 I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근데 세 번을 이동했으니까 L이 되겠죠. 하나, 둘, 셋이잖아.
L은 어떻게 됐어? 아, L은 하나, 둘, 셋인가 5로 바뀌죠. 5는 뭘로 바뀌어? 하나, 둘, 셋, R로 바뀌잖아. 2는 뭘로 바뀌어? 하나, 둘, 셋, H로 바뀌죠. B는 어디 있어? B. B는 몇 번? 하나, 둘, 셋, 2로 바뀌지. 2는 B로 바뀌죠. 2. 이거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셋, H. 뭐 이런 형태로 바뀌는 형태가 바로 로트. 카이저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영문자 배열이든 어떤 숙제 배열이 일정한 룰을 거쳐서 돌리면 값이 달라지겠죠? 그런 형태를 우리가 암호화시키는 방식이 카이저. 자, 기계 암호라는 것은 이제 기계를 이용한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전, 2차 사이.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암호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류에는 이그니마가 있고 헬레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죠. 책에는 없는데 그림, 이걸 보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게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이 중간 알파벳 보이나요? 알파벳인데 알파벳이 다 있진 않아. 26개 톱니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톱니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가 딱 정해지면 몇 바퀴 돌리면 회 전체가 서로 맞물리는 게 있겠죠. 그 맞물리는 형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톱니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돌리면 같이 돌아가. 그러니까 회전이 여기는 적고 여기 회전이 많잖아. 돌아가는 횟수가. 그러면 돌리면 더러 달라지겠죠. 요 서로 연결된 게. 그치? 연결된 게 다른 거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러브를 하면 러브를 딱 해서 세 바퀴 돌렸다 그러면 그 러브에 대한 글자가 달라지겠죠. 그럼 보내는 놈도 이거 갖고 있어야 되고 받는 놈이 이거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암호화키를 전달해 주면 보내고 받을 때 쓰는 게 바로 기계식 이그니마. 그 다음 헬레겐은 지금 더 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톱니바퀴가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좀 더 강화시킨 거죠. 그 뭐 타자이 같이 생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호화시키에 따라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칙칙칙 돌아서 암호가 딱 나 찍혀요. 보내는 놈도 받는 놈도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기계다. 기계식이라는 겁니다. 자, 근대 암호를 보면 2차 세계 이후에 사용된 암호예요. 쭉쭉 떨어지죠? 컴퓨터를 이용한 암호 방식이고 베제느레, 그 다음 샤넌 포이블로스 폴리비우스. 자, 이거 보죠. 베제느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알파벳이 있고 우리 세척은 알파벳이 있죠. 그러면 러브를 보내고 싶은데 여기다가 키를 집어넣은 거예요. 암호화 키. 이게 평문이야. 평문. 평문에다가 여기를 해서 뭐 걸 이렇게 쓸까요? 걸. 이걸 암호화 키라는 거죠. 암호화 키. 요거는 평문. 그럼 L이 어디냐면 L이 여기 있고 G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G가. G. 여기서 대응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R. R로 바꾸고 O는 O가 여기 있겠지. O하고 I가 있으면 I가 이렇게 있겠지. W. 이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이거를 프로그램화 시켜서 만든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샤넌이라는 것은 혼돈과 확산, 치환. 치환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값으로 바꿔내는 거고 확산이라는 건 배치를 다르게 하는 거야. 배치를. 그러니까 혼돈과 확산. 이건 기억할 수 있죠. 샤넌은 혼돈과 확산을 이용한 방식이다라는 건 기억해 줘야 돼요. 자, 폴리비우스를 보죠. 여기가 알파벳이 들어가죠. A, B, C, D, E, F, G, H, 26자인데 5개, 5개가 25개니까 I, J를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I는 J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J는 I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경우 거리 다르면 I가 J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J가 꼭 I가 될 수 있으니까 딱 봤을 때 I, J를 그냥 자기가 편하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자, 알파벳이 이렇게 있잖아요. 1, 3, 4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 숫자 가지고 하는 거야, 숫자.
자, 내가 러브다 그러면 어떻게 돼? 1하고 3을 보내는 거야. 1, 3. 5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4, 3. V. 1, 5. 또 V가 있고 2는 어디야? 5,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 숫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치환시켜버린 거잖아. 어떤 특별한 값으로 치환시켜버렸죠. 요거를 뭘로? L로. L을 이걸로. 이거를 V로. 이걸 치환시켰잖아. 이걸 이제 회전시킵니다. 돌리거나. 뭐 1, 3, 4, 3, 2, 5, 5, 1. 이렇게 묶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1, 4, 3, 3, 2, 5, 5, 1. 전혀 모르는 형태가 나타나잖아.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받은 놈이 이 표를 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거꾸로 만들어서 러브를 해결해내면 된다는 거지. 이게 폴리비우스 형태예요. 자, 현대 암호는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암호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산용이 요구하고 컴퓨터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이고 바로 DS, AS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따로 파트로 섹션을 구분해 놨으니까 거기서 DS에 변형된 방식 AS, 공객키 방식 RS. 대표적인 건 이거는 대칭키 방식이에요.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서로 같아. 이거는 서로 달라. 비대칭키. 그래서 RSA를 이용하면 우리가 전자사명이라든지 부인 방지 같은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두 가지를, 요건 변형된 거니까 특징만 아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특징도 알아야 되겠고, 속도, 빠르기, 키의 개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에라 전달 암호. 에라 전달과 비에라 전달. 그러니까 에라 전달이라는 것은 어떤 암호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암호문이 있다면 부분 부분으로 나눠져서 암호화시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블록화시켜서. 여기서 암호화시킨 내용이 이쪽에 영향을 받고 여기서 받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가 발생된 에라가 다음 암호가 영향을 주는 암소다. 암호다. 그러니까 얘 암호화시키고 얘 암호화시키고 얘 암호화시키는데 부분 부분 블록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시킬 때 여기 있는 게 여기에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에라 전달 하모냐, 비에라 전달 하모냐. 용어를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블록 암호는 이렇게 블록화 시켰다는 얘기죠. 내가 보내려고 하는 전체 문서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블록 암호. 스트림은 비트 단위로, 아주 작은 단위로. 컴퓨터 파일이나 문서는 다 비트로 되어 있는 거잖아. 비트 하나하나를 다 암호화시키는 게 일반적이고 조금 커서 8개 단위인 비트 8개 바이트 단위로 평문을 여러 개 비트 단위로 묶어서 평문 일정 크기 블록으로 나누는 이거 이렇게 블록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스트림은 비트야 비트 하나하나 비트 하나하나나 아니면 많게는 하나의 단어, 알파벳 하나 정도, 바이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커봐야 비트 스트림 어떻게 돼? 알파벳 하나야. 가장 작은 건 비트 하나하나를 0을 1로 바꾸고 1로 0으로 바꿔가면서 암호화시키는 게 스트림 암호고 좀 더 확대하면 기껏해야 8비트 정도를 묶어내는 거야. 그래서 암호화시키는 거고. 블록 암호는 문장이 되거나 몇 바이트가 뭐 256바이트, 뭐 512바이트 이렇게 바이트가 굉장히 큰 거죠. 하나의 문장이나 단어 형태로 잘라서 암호화시키는 게 블록 암호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대칭 암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가 서로 같은 거, 키가 서로 다른 거. 암호키와 복호키와 같은 거. 암호키와 복호키와 다른 방식. 가장 대표적인 건 DES 이거는. 이건 RSA. 자, 그래서 대칭과 비대칭 요 두 것 때문에 지금 앞에서 서두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전치와 치환, 대입 암호가 있죠. 전치라는 것은 확산, 치환이라는 건 혼돈의 개념이고요. 대입은 대치 암호입니다. 자, 보죠. 평문에 나타난 문자의 나열 순서를 바꾸는 거야.
러브를 다른 글자로 L-E-O-V로 바꾸거나 문자 나열 순서를 바꾸는 걸 전치라고 하고요. 평문에 사용되는 문자 집합과 암호에 사용되는 문자 집합이 동일하다. 같은 값을 알파벳을 위치를 바꾸는 거. 문자 집합 내 자리를 바꾸는 규칙을 우리가 확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1대1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알파벳하고 서로 1대1 대응이 한다는 거죠. 치환은 혼돈의 개념이야. 예를 들어 해피니스가 있잖아요. 그럼 3, 2, 1 순서로 전치함을 생성하면 다 한 것 같아요. 아, 치환 아니고 전치함. 자, 해피니스를 앞에 세 글자씩 끊어가지고 배치를 어떻게 했어? 3, 1로 해준 거잖아. 다시 써볼까요? HP 여기 1, 2, 3, 1, 2, 3, 1, 2, 3이야. 그렇지? 1, 2, 3, 1, 2, 3, 1, 2, 3. 그럼 뭘로 바꾸라고? 3, 1, 2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HPA 3이죠. 3. 3, 1, 2니까 PA PHA P는 여기 3이니까 NPI 이것도 3이니까 SSE SES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죠? 이런 형태가 전치다. 자리를 바꿔내는 행위다. 라는 거예요. 확산의 개념이에요. 이게. 확산해서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치환의 개념은 평문에 나타나는 다른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리 배치가 아니라. 평문에 사용하는 문자 집합과 암호에 사용되는 문자 집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바꾸는 거니까. 아까는 있는 거 갖고 치환하는 거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암호문의 문자나 평문의 문자나 동일해. 집합 안에. 근데 이건 다른 값으로 바꾸니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하는 게 더 암호가 잘 되겠죠. 평문에 사용된 문자와 암호에 사용된 문자가 1대1 대응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치와 전치는 1대1. 여기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모든 전치 암호는 치환 암호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전치가 더 치환에 더 큰 개념이죠. 치환이 더 큰 개념. 그러니까 1대1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니어도 된다는 개념이 더 큰 거잖아. 자, I love you를 이렇게 3x로 준 거예요. fx, x 플러스 3으로. 물론 이게 대입 암호도 됩니다. 대입 암호. 대입 암호죠, 지금. 자, 대입 암호, 대입 암호. I love you를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진 거.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줬습니다, 제가. A, B, C도 쭉 줬죠? 이걸 알파벳으로 쓰면 0, 1, 2, 3, 4, 5 쭉 해서 얼마? 25까지 간 거예요, 25. 그러면 내가 지금 X가 뭐야? 원래 값이라고. I를 집어넣으면 뭘로 바뀔까요? I에다가 플러스 3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I가 얼마지? 여기잖아요. 6, 7, 8이죠. 3 더하면 얼마야? 8에다가 3 더하면 11이죠. 11이면 8, 9, 10, 11. 얘네 L, L이 되는 거야. 3을 더한 거잖아. 그 다음에 L은? L은 얼마죠? 11이었잖아. 11에다가 3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 11이니까. 하나, 둘, 셋. 5가 되겠죠? 5. 요렇게 바꾸는 거야. 요걸 대입 암호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함수 값에서 알파벳으로 한다면 알파벳 값에 알파벳 숫자 번호를 줘요. 0부터 25. 회전이 돼도 돼요. 회전이 돼도 돼. 만약 값이 27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6을 나누면 26이니까 1이죠. 20 나오고 나머지가 1이죠. 27은 뭐가 되는 거야? 1과 같아요. A, B와 같은 거야. 만약에 30이다 그러면 30이라는 값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그죠? 그럼 30이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26으로 나누면 26을 나누면 4잖아. 4. 4에 해당되는 건 뭐야? 2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1이나 27, 그 다음에 4나 30이나 얘를 모두 26이란 말을 써요. 모두가 무슨 뜻이죠? 나머지란 얘기예요. 나머지.
나머지라는 얘기는 이건 뭐야? 1로 나눴을 때 몫은 0이고 나머지 1. 몫은 2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 몫을 2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 몫을 26으로 했을 때 나머지는 4. 맞죠? 같은 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fx를 해서 만약에 x에다가 20 했다. 이렇게도 되죠. 그럼 x값이 얼마야? 예를 들어서 l값을 집어넣었다. i값을. i를 뭘로 바꾸나 봐요? i를 집어넣으면 i 플러스 20에다가 이게 얼마냐 이거지. i가 얼마죠? 하나, 0, 1, 2, 3, 4, 5, 6, 7, 8이니까 8. 8을 더하면 8에다 20이니까 28이지. 28은 없잖아. 그러니까 28을 20으로 2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2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2가 어디야? C네, C. 아, 이 값은 C로 바뀌네. 28은 C라고. 그러니까 28은 모두 26 쓰면 돼. 이게 얼마야? C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자 C. 수학적인 개념인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뭐 깊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알아는 두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암호에서. 자, 그래서 아핀암호, 카이저암호, 선형암호, 단순대입암호 네 가지 형태의 대입암호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거, 함수값을 이용하는 거. 아핀함수는 뭐예요? fx, 아까 우리가 x 플러스 3이었잖아. 그치? 이걸 모두로 줬어요. 모두. 어떤 값이 나오든 간에 0부터 26, 25가 넘어가면 다시 회전하라는 뜻이지. 이게 나머지 값으로. 자,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fx는 ax 플러스 b로 쓸 수 있죠. 역시 모두 26이라고 한다면 이 a와 b 값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핀함수는 뭐냐면 a가 0이 아닌 경우야. 이런 게 다 아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핀함수는 뭐 2x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4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5x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다 뭐라 그래? 아핀함수라 그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i가 아까 얼마였죠? i가 8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8에다가 3이잖아. 2, 8이 16에다가 더하기 3이니까 29가 되죠. 29 맞죠? 아, 19나 19구나. 19는 있죠? 알파벳이? 19 알파벳이 있죠? 0부터 쭉 따지면 26까지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함수에 집어넣으면 4 곱하기 8에다가 1 더하니까 4, 8이 30, 4, 8이 30이 33이죠. 그럼 33을 33 알파벳 뭐냐 이거야. 33을 26으로 나누면 하나 남으면 26 나눴지. 하나 빌려오니까 14니까 7이죠. 7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 이게 알파벳 7에 해당되는 값을 변환해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핀함수. 카이저함수는 이게 1일 때, 이게 카이저 함수예요. 그러니까 A값이 1일 때. 카이저 함수가 뭐냐?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A가 1일 때. 그러니까 개수가 없는 거죠. 1차 함수의 개수가 없는 거. 상수 1. 그 다음에 선형 함수라는 것은 반대로 B가 0이어야 되는 거야. B가 0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죠? fx에서 2x, 3x. 5x, 마이너스 7x. 앞에 개수가 존재하는 거. B가 다 0이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선형함수라 그래. 자, 마지막으로 단순 대치 암호는 뭐냐? 역함수의 개념이 나와야 되죠. 아핀함수는 이런 함수인데 0이 아니야. 개수가 존재하는 건데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하라. 역함수. 역함수는 우리가 과거에 배웠을 때 y는 2x다 그러면 2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이걸 x로 이걸 y로 바꿔서 이 y로 정리한 식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잖아요. 함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함수가 존재한다. 어떤 함수가 존재한다. 이게 얻어지는 값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값도 우리가 역함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역함수는 모드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떠냐면 역원이란 말 알죠? 역원. 지금 요거 정도만 기초적으로 이걸 알려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필요로 하는데 기초적인 것만 알자. 다 알려줄 테니까 하게 되면 어떤 걸 알려주나 보죠. 역원이라는 건 뭐죠? 먼저 항등원이 아셔야죠. 항등원. 3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자신이 나오냐? 0이죠. 이건 0을 덧셈에 대한 항등원. 3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자기 자신이 나와? 1. 이거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원은 뭐냐? 역원은 얼마를 더해야 항등원 0이 나오니? 얼마죠? 마이너스 3이죠. 3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항등원 1이 나오냐? 이게 수학시험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어떻게 쓸 수 있어? 3에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일반 대수에서, 일반 수학에서 나타나는 역원이야. 예? 자, 그러면 모듈러에서는 항등원이 뭐죠? 역시 자기 자신, 이것만 하죠. 곱셈에 대해서. 곱셈의 항등원은 1이죠. 1, 기본적으로. 왜? 3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항등원 1이 나오냐? 3 되죠. 3 아니니까 1 해주면 되죠. 3에다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3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모두 20명에는 3분의 1이 없어요. 왜 없어? 0, 1, 2, 3, 4, 5, 6, 7, 8, 9, 쭉 해서 25. 알파벳 A, B, C, D, E, F, G 쭉 해서 Z까지 있잖아. 31, 3분의 1이라는 거 없어, 이 안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3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이 나오겠니야. 여기 중에 하나 써야 돼. 이 수 중에 하나 써야 된다고. 1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1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가 9를 곱해야 돼. 그러면 3 곱하기 9니까 27이잖아. 27은 모두, 모듈러, 뭐와 똑같아? 1과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왜? 27을 26으로 나누니까 26의 나머지가 1이잖아. 그러니까 항등원이 되기 위해서는, 곱셈의 항등원이 되기 위해서는 9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3x 플러스 2야. 이게 모듈러의 암호함수라고 하자. 이게 암호함수야.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옛날에 배웠던 수학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f의 마이너스 2. 이거는 이거의 항학원이 뭐야? 자, fx는 ax 플러스 b잖아.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a의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b로 바꾸거든요. 이렇게. 이게 암호함수, 이게 복호함수야. 그러니까 이걸로 암호화시키면 이걸로 복호화시키면 돼. 근데 그것도 뭐 써야 돼? 9에다가 x 마이너스 2로 써야 된다. 이게 뭐야? 이게 복호함수야. 요 관계가 바로 서로 역원의 관계란 말이야. 역함수의 관계라고. 역원의 관계. 그러니까 이 값을 가르쳐 줄 거라고. 가르쳐 주면. 그럼 암호함수가 이거면 복호함수가 이거다. 그럼 어떤 특정 문자를 러브를 줬을 때 이 러브를 하나씩 다 바꿔서 암호문을 만들 수 있지. 그럼 암호문 가지고 다시 뭘로? 러브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가 이거란 얘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좀 걸려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 갖고 해볼게요. D 할게, D. D를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3에다가 곱하기 D가 얼마야? 3이죠. 플러스 2니까 3, 3은 9. 9에다가 11이죠. 11이면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K, L이네. 지금 암호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L로 바꾼 거야. 즉 우리가 D라는 값을 이렇게 바꿨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함수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11을 만들어 보자. 11이 뭐예요? L이잖아. 다시 D를 찾아내면 되죠? 그럼 L이 얼마였어? 11이었잖아. 9에다가 11 빼기 2야. 9에다가 얼마야? 9에다가 11 빼니까 99, 81이네. 그치? 81을 모듈로 적용하면 81을 26으로 나누면 3. 3 하면 되나? 3, 6, 18. 2, 3은 6. 2, 3은 6. 78이 되죠.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나와? 3이 남잖아. 그러니까 3이 뭐야? A, B, C, D, D가 나오네 또. 그치? 그러니까 81은 모듈러 26에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예로 암호화시켜. 쫙 암호화시켜서. 복호화시켜. 그러면 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복호화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 대입 암호 방식에 대한 개념. 좀 어렵지만 요 정도는 뭐 이해해줘야 우리가 앞으로 배울 DS나 RS의 개념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할 때. 자, 이번 시간에는 암호 방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 방식은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대칭키, 공개키 암호 방식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말도 있습니다. 대칭키를 공통키란 말도 써요. 그거는 나중에 정리하고. 어쨌든 두 개의 이 암호 방식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공개키가 더 중요하죠. 자, 키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통신선을 통해서 이 컴퓨터가 있고 이쪽에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사람이고 여긴 B라는 사람입니다. 문서를 보내려고 그래요. 통신을 통해서. 그럼 이걸 제3자가 이거를 보면 안 되니까 암호화를 시켜야 되죠.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자체를 평문이라고 합니다. 평문. 평문. 보통 메시지라 해서 M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M. 그러니까 이걸 암호화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평문이 ABC다 이거죠. ABC.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문자다. 평문이야. 평문. 이걸 암호화문으로 만들겠다.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거로 만들겠다 이거야. 이게 암호문이죠. 그래서 보통 C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C. 암호라는 뜻의 약자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A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값을 갖고 있거든요. 특별한 값. 특별한 값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진수는 65예요. 컴퓨터에서는. 2진수로는 0, 1, 0, 0, 0, 0, 0, 1. 우리가 통신할 때 이제 ASCII에서 배우게 될 텐데 궁금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ASCII 코드. 통신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바꿔야 돼.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값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지금 65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127을 도해버려요. 그냥 숫자를. 그럼 여기다 127이라는 값을 도하면 제로 111111111이거든요. 아, 여기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값을 도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죠. 이것은 뭔지 몰라요. 특수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값이 새로운 어떤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별표로 바뀌었다. 또 두 번째 거는 B를 했더니 이번에는 뭐 네모로 바뀌었다. C를 했더니 C를 값을 이것도 도했더니 127을 도했더니 이번에는 동그라미로 바뀌었다. 이렇게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로 변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자를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자로 보면 이걸 누가 가져가도 누가 열어봐도 제3자가 열어봐도 이걸 도저히 알아볼 수 없도록 해주는 걸
우리가 암호화한다래요. 그래서 이게 암호화 과정이고 요게 암호문이고 요 127이 바로 뭐다? 암호화 시킬 때 암호화 키가 되는 거야, 키. 그러니까 내가 보낼 때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어떻게 주면 될까요? 프로그램으로 나는 평문에다가 문자 하나하나를 다 127이라는 값을 도해서 보낼 거야. 그럼 얘는 받을 때 거꾸로 127을 빼서 변환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낼 때 뭘로 보내? 문자 하나를 플러스해서 127을 도하는 거로 하고 얘는 127을 그걸 빼면 보낼 때 도한 게 빠지니까 원래 모습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127이 바로 암호화 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칭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127과 이 127이 여기는 뭘 했어요? 암호화했죠, 암호화. 암호화. 암호화는 E라고 씁니다, E. 엔코더라는 말을 쓰죠, 엔코더. 암호화시키고, 이거는 복호화시키는 거잖아, 복호화. 그죠? D라고 얘기해요, D. 그래서 암호화시키고 복호화시키는 이 키가 서로 같은 게 바로 뭐다? 대칭키 암호화예요. 대칭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르지 않고 비대칭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칭키는 서로 키가 같아. 얘도 127도 알고 얘도 127을 알아. 그럼 도해주고 빼주면 되고 도해할 때는 인코딩하는 거니까 암호화시키는 거고 통신선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암호문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다시 원래 해독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암호문과 복호문이 사용이 되고 거기 사용된 키는 동일하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대칭키는 가장 핵심이 뭐다? 암호화시킬 때 암호화 키하고 그 다음에 복호화 키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요게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DES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있어요. DES. DES. 뭐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는 없고 아 DES는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어렵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어떤 평문이 있는데, 이 평문 M이에요. 그죠? 평문을, 엔코딩 합니다. 근데 어떤 거로 해요? 키로 한다, 키. 이걸 우리가 엔코딩이라고 할 수 있죠. 평문을 키로, 이 127로 도와든 빼든, 어쨌든 그 방식이 있겠죠? 서로 약속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빼고 도할 수도 있는 거야. 도하고 뺄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이죠. 너랑 나랑 사용을 할 때.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게 뭐가 만들어져? C가 만들어지죠. 그럼 C를 전송했어. 그럼 C를 가지고 다시 뭘 해줘요? 복호화 키를 써서 다시 뭐 디코딩을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원래 평문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 요 키하고 요 키는 서로 같다. 평문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평문을 127이라는 키 암호화 시키는 거죠. 암호화 시켜서 C라는 뭘 만들어낸 거야? 암호문을 만들어낸 거라고. 이 암호문을 다시, 암호문을 어떻게 돼? 통신선을 통해서 전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암호문을 키가 받았어. 그래서 키를 가지고 다시 데코딩, 복호화 시키면 원래 평문이 된다. 여기 이제 암호화 과정이에요. 복호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왜 또 공개키라는 게 등장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3자가 이 127과 127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문제가 커지죠. 제 3자가 이 암호 키하고 복화 키, 즉 하나의 동일한 키를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여긴 철수야. 여기가 0이야. 영애들은 서로 암호문으로 서로 통신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네들만이 127을 알고 있다는 거죠. 127이 뭐예요? 암호화 키죠. 복호화 키도 하고 동일하니까. 근데 얘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이 영애를 사랑하는 애야. 대신에. 그럼 얘다가 얘도 127을 알 수 있는 순간에 문제가 달라집니다. 얘가 얘한테 보내는 거죠. 3자로. 너랑 이제 헤어져. 나 너 이제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얘는 뭐야? 영애는. 정말 철수가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믿어버리겠죠. 왜? 이 비밀번호는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건데 제 3자가 알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127에서 암호문을 보냈다면 얘는 누구한테 보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철수한테, 철수가 나한테 보낸 거로 생각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불상사 때문에 어떻게 하자? 키를 다르게 가져가자, 키를. 암호와 키를, 복화를 서로 다르게 가져가자. 가장 대표적인 구조면 RSA라고 하는 겁니다. 키를 다르게 가져간다. 키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집 대문 있잖아, 대문. 우리 집에 열쇠가 있잖아. 식구들이 다 똑같은 열쇠를 갖고 있고 똑같이 번호를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대칭키예요. 누구나 뭐 상관없어. 똑같아. 이게 만약에 딴 놈한테 넘어가버리면 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든 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개키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걸 방지하는 겁니다. 이 대칭키는 항상 갖고 있는 거죠. 키를 매번 바꾸지 않잖아요. 그냥 어떨 도둑 맞았다 그러면 바꿀 때가 있겠지만 대부분 안 바꾸죠. 갖고 오랫동안 갖고 있지만 이 공개키 알고리즘은 그때그때 내가 자료를 키를 생성해서 상대편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이 왜 은행 금고를 연다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 영화에 보면 뭐 핵폭탄을 폭발할 때 이렇게 둘이 동시에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어떤 금고라든지 중요한 거는 키가 두 개야. 그래서 얘가 열고 얘가 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공개 키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냐면 자, 철수하고 영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자, 이게 제 3자가 만약에 너나 알고 알고 있는 키라는 127을 알게 되면 곤란하다 말이야. 곤란하다. 응? 곤란하니까 너와 나와 똑같은 어떤 걸 만들자. 암수가 되는 이런 하나의 짝이 되는 걸 만들자 이거죠. 서로 하나의 짝이야, 짝.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암호화 키가 되는 거고. 이게 복화 키인데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르죠? 모양이 생긴 게. 그러나 결합이 되어야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럼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희가 쟤한테 메시지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의 대칭키처럼 하나의 키를 늘 갖고 있던 게 아니라 키를 생성합니다. 하나는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하나는 복화 키를 생성해요. 복화 키를 생성합니다. 이 암호화 키를 이 친구한테 보내요. 이 암호화 키를 이 친구한테 보내. 그러니까 키라고 하는 걸 상대편한테 보낸다 해서 상대편을 그 키를 알게 하는 거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철수가 한다면 이거를 보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공개 키가 되는 겁니다. 공개 키. 그럼 얘가 보내려고 하는 문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지금 누가? 영희가 보내온. 영희가 보내온 공개 키로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응? 즉 영희가 보내온 공개 키로 암호화시켜서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 받았던 평문을 가지고 이 받았던 암호화된 문을 복화키, 이걸 뭐라 그래? 비밀키라고도 하고 혹은 개인키라고도 해요. 이거 가지고 이 암호문을 해독해내면 평문이 딱 열렸죠. 그럼 아, 저놈이 보낸 거 맞네. 그렇잖아. 내가 키를 두 개 생성해서 쟤한테 던져서 그걸 암호화해서 보내. 그러면 딱 떨어지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1, 2, 3, 4, 5, 6이야. 이게 순서대로 또 맞죠. 그러면 1번과 3번과 6번을 쟤한테 보내. 그럼 얘는 1번과 3번과 5번을 이용해서 바로 암호화시켜서 보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2번, 4번, 5번에서 딱 맞아 떨어졌잖아. 어쨌든 룰이 맞았잖아. 아, 그러면 제가 보낸 게 맞구나. 이거죠. 상대편한테 이걸 보냈어. 이걸 공개한 거야. 상대편한테. 그러면 나는 이거 가지고 얘가 암호화해서 나한테 보냈으니까 내가 그 복귀해서 열리면 돼. 안 열리면 얘가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 그럼 분명 내가 생성한 키가 아니니까 받을지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보낸 게 아니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철수하고 영의가 있었을 때 공격해 방식은 키가 두 개 생성이 된다. 그죠? 키가 두 개 생성하는데 상대편한테 메시지를 받으려면 얘가 공격해 일로 전달을 해. 그리고 누구 키에? 키 생성은 누가 있어? 얘가 수신자죠. 얘가 송신자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송신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송신자인 철수는 어떻게 주는 거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시키는 거죠. 요 내용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꽈놓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공개키를 암호화하는 방식은 문서를 암호화시킬 때예요. 문서, 즉 M을 암호화시킬 때. 지금 이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자서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인터넷상에서 전자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은행 거래할 때 필수적입니다. 다 사인한다는 게 아니고 이 공개키 알고리즘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건 문서를 암호화시키는 거죠. 그럼 영희는 야, 너 나한테 문서를 보낼 거잖아. 그죠? 문서를 나한테 보낼 거지? 그럼 내가 키를 두 개 생성해서 너한테 안에 보낼게. 그걸 암호화시켜서 보내. 그럼 네가 보낸 게 내가 열려야 네가 보낸 걸 확실할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메시지를 볼 때. 전자서명은 반대입니다. 반대. 자, 요건 요거고. 전자서명은 어떤 거냐면 반대로 이 철수가 정말 사인한 게 맞냐. 철수가 키 생산을 해요. 암호화 키하고 암호화 키. 그 다음에 복화 키를 생산합니다. 그럼 이 암호화 키하고 복화 키 생산한데 철수가 자기가 암호화하는 거는 이거는 바로 비밀키로 해. 비밀키. 개인키로 하는 거죠. 이거는 공개를 합니다. 다르죠? 반대로 됐잖아. 첫 번째 경우는 이거예요. 키를 누가 생성했어? 수신측이 생성해서 이렇게 처리됐죠. 암호화할 때는 상대편한테 보내서 받는 거지. 전자서명은 어떻게 돼? 철수가 보내죠. 비밀키가 있죠. 바뀌었잖아. 자, 내가 어떤 사인을 한다는 얘기는 나만의 알고 있는 사인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만의 아는 사인 가지고 그 문서에다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 복화키로 딱 열어봤더니 아, 저 사람께 분명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공개키는 키를 두 개 생성하는 것이다. 공개를 하는데 어떨 때는 암호화키를 공개하고 어떨 때는 복화키를 공개하는 겁니다. 물론 비밀키나 개인키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문서를 암호화시켜서 받을 때는 문서를 그냥 암호화해서 받을 때는 암호화키를 공개키로 만들고 내가 서명을 한다는 건 내가 암호화시키는 거니까 지금 암호화하는 건 나만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넘겨놓으면 이 받았던 공개 측에서 아 정말 저놈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은행 거래죠. 인터넷 뱅킹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증서 키라고 하는 걸 입력하잖아요. 그건 바로 뭐죠? 나만의 알고 있는 키잖아. 이걸 가지고 비밀 사인을 하는 거야. 그럼 은행 측에서는 어떻게 돼요? 은행 측에서 저놈이 맞네. 저놈이 맞네. 그렇죠. 여기가 만약 나야. 철수. 여러분 본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은행이야. 그럼 얘는 뭘 갖고 있는 거야? 본인은. 여러분은. 비밀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뭐야? 여러분이 만든 공개키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을 했다. 거래를 시작해라. 거래를 해라. 내가 한 대로 입금을 해라. 출금을 해라 했을 때 바로 전자서명을 해서 보내오면 은행에서는 아 제가 전자서명을 알 수가 없잖아. 저가 알고 있었던 거는 단지 복화, 키밖에 몰라요. 봐서 해석해서 저놈이 맞네. 정말 저놈이 맞네. 그래 해주자. 이런 거고 메시지를 보낼 때는 전자서명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문서 하나를 암호화시켜서 보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가 누가 하든 내가 짝에 내가 보낸 놈이 몇 명이든 상관없잖아.
A, B, C, D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암호화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어때요? 자, 대칭키를 생각을 해보자고. 대칭키. 대칭키는 만약에 사람 수가 N명이면 키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2에 N에다가 N-1개예요. 그러나 공개키 방식은 N명이면 2에 N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내가 만약에 자, 세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칭키로 했다면 얘는 서로 어떻게 돼? 키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여기 키 하나 있으면 되지. 키 하나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 개면 있으면 돼, 세 개. 그러니까 세 N이 3이니까 2에다가 3, 3 빼기 1에다가 어떻게 돼요? 세 개, 맞죠? 세 개 있으면 되죠. 근데 대칭키로 하면 키가 두 개씩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두 개. 여기도 키. 복호화키, 암호화키 두 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N이 세 개니까 2N.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여섯 개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세 명일 경우에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오히려 더 키가 개수가 더 늘어납니다. 뭐는? 공개키는. 생산할 게 많잖아, 두 개씩. 그런데 키가 사람이 통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요거를, 요번에는 N을, N을 만약 10명이라고 해보자, 10명. 그럼 대칭키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0 빼다가 10-1이니까 2, 5, 9, 45개가 필요해, 키가. 10명하고 통신할 때. 근데 대칭키는 그렇단 말이에요. 공개키는 어떻게 될까요? 공개키는 2의 N이니까 2 곱하기 10. 20개면 된다고. 중요해요. 아, 그래서 공개키 같은 경우는 뭐 키가 적을 때는 문제가 오히려 나쁠지만 사람이 통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암호화시켜서 하려고 할 때는 인원수가 100명, 1000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늘어날수록 대칭키는 계속 늘어나는 거지만 공개키는 그 인원수 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공개키가 얘한테 두 개, 얘한테 두 개, 얘한테 두 개가 있잖아요. 여섯 개가 있지만 이 나만의 갖고 있는 비밀키는 하나만 갖고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열 사람이나 통신하고 싶어. 나만 비밀키를 하나 갖고 나머지는 다 공개키를 다르게 주는 거야. 그럼 11개잖아. 최하할 경우에. 100명이면 101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내가 비밀키는 딱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들은 다 뭔데 만들어. 나머지들은 다 다르게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은행 뱅크 할 때 인증서 번호를 보통 똑같이 하나만 갖고 있잖아. 여러 개 갖고 있지 않잖아요. 10개 은행이 다르면 10개 은행은 다 공개키가 다르더라도 내 개인키 하나만 다 같아도 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공개키 같은 경우는 활용도도 많고 키도 적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해. 복잡하긴 하죠. 왜? 키를 두 개 생성하니까 처리할 때 시간이 좀 걸리지. 대칭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단순하고 짧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소스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다 공개되어 있어요. DES나 RS나 누구나 그 프로그램을 알아. 근데 뭐야? 키가 모르는 거야. 키. 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지금 배웠던 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으로. 자, 지금은 대칭키를 먼저 보자고요. 대칭키. 어때요? 키를 그냥 여러분 열쇠처럼 했어요. Hi, I love you. 이걸 평균에 내가 친구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대로 보내는데 중간에 가로채는 놈이 있을까 봐 이렇게 이상한 문자로 만들어버렸어. 여기서 키라는 걸 쓰는 거죠. 알파벳에다가 얼마를 도한다든지 우리는 127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가 127이 되는 거죠. 평문이고 암호화문인데 키를 써서 암호문을 만드는 다음에 이 암호화 과정을 통해서 암호문이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전달을 해요. 전달을 합니다. 이게 평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암호문이고, 이게 가정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M을 키라는 값을 써서 암호화시켜서 뭐를 만들어? C를 만들었고, C를 전달하면 요거를 다시 키를 써서 디코딩하고 그 다음에 평문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수식이 이렇게 언급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요 책에다가 기입을 해두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키하고 여기 키가 아이고 똑같이 써야지. 요 키하고 서로 같아요. 이게 대칭키입니다. 자, 공개키는 어때요? 여기서 암호화키하고 여기하고 달라. 키가 달라. 두 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영희가 키를 두 개 만들죠. 하나는 보코아키, 하나는 암호화키. 그래서 저 친구한테 암호화키를 공개합니다. 자, 공개키 기반에서는 암호화키가 공개키가 되고 혹은 비밀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알았어요. 지금 뭐야? 어떤 문서를 암호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전자서명이 아닙니다. 전자서명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걸 원칙으로 기억을 해요. 그냥 기억을 해, 이거를. 그리고 반대구나, 전자서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던졌잖아요. 그럼 이 철수, 송신 측은 제가 보내온, 영희가 보내온 그 공개키를 가지고 복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를 시킵니다. 암호화됐잖아? 전달했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암호문을 키로. 키로. 이걸 뭘 만들어요? 엔코딩해서 C로 만들죠? C로 전달을 하면 C는 키를 써서 바로 디코딩 한 다음에 평문을 만들어내는데 요 키는 뭐가 되는 거야? 요 키는 이 상태는 공개 키가 되는 거고 공개한 거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나만이 갖고 있는 비밀 키가 되는 거죠. 비밀키 혹은 개인키. 이해되십니까? 키를 두 개 생성하다. 그러니까 키를 두 개 생성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지만 활용하는 부분은 되게 좋다. 내가 저놈한테 메시지를 받고 싶어. 그럼 내가 키를 생성해서 두 개를 하나 두 개를 만들어서 쟤한테 공개해 주는 거야. 내가 저 은행에다가 나가 사인한 걸 보내고 싶어. 그럼 공개키를 쟤한테 보내고 내가 사인한 걸 암호화시켜서 보낸단 말이야. 그렇죠? 자, 특징을 살펴보죠. 자, 대칭키. 암호화키와 복화키가 동일하다. 맞죠? 수신치가 송신과 송신하기 전에 키를 분배하고 있어야 돼. 미리 갖고 있어요. 사전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키가.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당장 하는 게 아니고, 키를 아예 갖고 있어야 돼.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어요. 사전에 배포해야 되니까 분배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키 분배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어렵다. 분배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는 비밀로 보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나누지? 어떤 룰을 갖지? 이런 방법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공개키는 어때요? 뭐 내가 하나만 갖고 있고 나머지 다 공개시켜도 된다고. 쉽다는 얘기죠. 그만큼 관리하기가. 비밀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단순하고 암호화 속도가 빠르다. 하나의 키만 생성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DES라 그랬어요. 이 대칭키를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라도 하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개 키에서 키 두 개 생성하는데 상대편한테 공개하는 거는 공개 키. 나만이 갖고 있는 건 비밀 키 혹은 개인 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칭키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비밀 키 암호화 방식이라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키만 갖고 있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관용 키 가장 일반적으로 썼다는 거. 단일 키 키가 하나다? 요거만 주의하자. 요거 비밀 키라고도 한다. DS,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 그러니까 대칭키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공개키라는 언급이 없었으니까 비밀키 알고리즘 말도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개키 알고리즘.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잘 나오는 거니까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암호화키와 복화키가 서로 다르다. 다르죠? 암호화키와 복화키 생성하여 암호화키는 공개하고, 그 다음에 공개와 복화키는 비밀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뭐죠? 전자서명이 아니고 어떤 특정 메시지를 암호화시켜서 보낼 때 내가 받고 싶을 때 그죠?
키 분배가 비밀키 암호식이 용이하다. 분배가 용이하다는 건 배포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수신측, 송신측은 수신측에 보내는 공격키로 평문을 암호화시켜 전송하면 수신측은 비밀리에 갖고 있었던 자기가 영희가 비밀리에 갖고 있었던 그 내용 가지고 폭파시킨다는 얘기야. 이건 지금 암호문에 해당되는 거죠. 공격키 암호화 방식은 비밀키 암호 방식과 달리 키를 사전에 전송할 필요가 없다고. 미리 넣어줄 필요 없어. 아까처럼 내가 저놈한테 만들면 생성해서 보내면 된다고. 아, 내가 너한테 메시지를 암호화시켜서 받고 싶어 그러면 키 생성하는데 하나 공개하는 거야. 그때 바로 생성해서. 물론 안 해도 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 갖고 해도 되지만 이 특성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니까. 보호하고 싶으니까 바로 생성해서 보내면 되잖아. 그죠? 불특정 다수에게 암호한 통신망을 구축할 때 좋다. 그 다음에 공개키 방식은 비밀키 혹은 대칭키 방식에 비해 복잡하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키를 두 개 생성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비밀키 암호 방식은 대칭키를 말하는 겁니다. 대칭키 방식. 공개키 암호 방식은 공개키를 알아도 개인키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게 해야 되죠. 공개는 공개하는 거죠. 은행에다 공개할 수도 있고 철수한테도 공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나만의 갖고 있는 비밀키, 개인키는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서명, 전자서명. 그다음에 RSA가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 공개돼 있습니다. 공개돼 있지 않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비대칭키, 공용키 방식이라도 한다. 공용, 여러 개 같이 쓴다라는 의미죠. 자, 대칭키 암호 방식 키 분배 어려움은 어떤 의미냐. 자, 네 명이 대칭키 방식을 중요한 문서를 교환한다 그러면 A도 BCD, B도 ACD, C도 ABD, D도 ABC 각각 다른 비밀키를 갖고 있어야 돼. 그죠?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만큼의 뭐 두 개나 세 개면 몇 명 안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개면 세 명이 해. 세 명. A, B, C. 세 명이 한다 그러면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씩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2분의 3, 3 마이너스 1이니까 3개잖아. 근데 이 인원수가 늘어나서 한 100명 있다고 해봐. 100명이면 100, 100 빼기 1, 2, 50에다가, 50에다가 99네. 이만큼의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하기도 어렵네. 150, 하나 빼니까 100, 150에서 하나 빼면 되죠. 100 곱하기 100에서 하나 빼면 되잖아. 그죠? 즉, N이 비례하여 비밀키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비례식이라 정비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키가 많으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죠. 관리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별로 쓸모도 별로 없고. 그런데 공개키를 해보니까 A에 4명이잖아요. 4명. 똑같은 말인데 EN을 쓰게 된다면 3명일 때는 어떻게 돼? 아까처럼 공개키는 3명이 2개가 필요하잖아. 여기도 2개 필요하죠. 여기도 2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6개 필요한 거 아니야. EN이니까. 그럼 지금처럼 3개면 2 곱하기 3이니까 6개이지만 만약에 100개라면 100 곱하기 2니까 200이면 된다고. 1500이야. 1500개. 아까 150이 아니야. 그렇죠? 심지어 내가 모든 사람한테는 공개고 나만, 이게 나야 이게. 나만 딱 하나의 키만 갖고 있어도 돼. 얘만 다르게 하면 되잖아. 얘만 다르게 하고 얘만 다르게 하고. 은행에 열 군데가 있으면 나는 개인키 하나만 갖고 하려면 돼. 인증서 코드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명이 자신의 비밀키만 관리하면 되므로 키 분배가 용이하지고 관리 부담도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공개한 거는 내가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 내가 관리할 필요 없잖아. 봐도 돼, 누가. 단지 내가 갖고 있는 비밀키만이 그 공개를 열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키를 하나 갖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한 명의 한 쌍의 비밀 공개 무소로 무수히 많은 사람이 공개할 수 있으므로 개수 두 가지. 자, 그래서 이 공개키라고 하는 공용키라고 하는 이 공개키는 엄청나게 활용도가 많아서 이걸 활용하는 모든 기술을 우리가 공개키 기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PKI. PKI 그럼 뭐야? 아, 공개키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을 말하는구나. 자, 나왔던 거네요. 공개키 기반 구조는
공격해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나 전자 서명을 제공하는 거다. 이게 암호화가 첫 번째 방식이고 이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렇죠? 두 개의 기술을 이미 쓰고 있었잖아요.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 사항을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암호화 인증서를 사용하게 해준다. 인증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암호화 인증서. 은행하고 나하고 거래할 때 인증서 필요하죠. 받아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 봅니다. 있나요? 이거 있네. 이거 제 건데. 이런 거 보시면 농협과 거래할 때 최희준, 금융결전, 발급자가 있을 거고 신용, 그 다음에 만료일자가 2007년이네. 이거 보면. 그럼 내가 인증서 보기를 눌러볼까요?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옛날 지난 거를. 자, 버전 있고 일련 번호 있고 서명 알고리즘 있네요. RSE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시작 2016년, 17년 발급 대상 공개 키 손도장 SH 알고리즘입니다. 해시 함수라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공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걸 내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인증서가 있어야 되지. 은행과 나와 개념이 없으면 서로 이런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대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만약 너랑 나랑 할 수 있겠어요? 너랑 나랑? 그러니까 누군가 중간에 개입이 돼야 되지. 자, 계속 보죠. 공개키 암호 방식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호 방식이다. 그렇죠. 방식 인증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정책 규칙을 총칭해서 말한다. 이 기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 금방 배웠던 키를 두 개 생성해서 쓰는 기술의 전반적인 기술을 다 PK 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도 이런 개념을 쓸 수 있다. 펌웨어죠, 펌웨어.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하여 송신 데이터를 암호하고 보유한 암호를 이용하여 거래자 신원을 확인한 방식이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다. 자, PK 기반, PKI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하여 송신 데이터를 암호하고 디지털 인증서,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 방식을 다 얘기하는 거고. 자, 공개키 기반, 인터넷 뱅킹, 은행 거래할 수 있고, 전자화폐 쓸 수 있고, 전자 서명 가능하고, 인터넷 쇼핑 가능하고, 항공 예약, 열차 예약, 공연 예약, 전자우편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개념을 대칭키로 쓴다고 하면 불안한 게 있겠죠. 그죠?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공개키 기반의 기술들로 만들어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내용들이다. 자, 디지털 인증서를 보죠. 전자 서명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쓰고 이 인증서는 실제로 인감 도장, 증명서,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 같다. 이거죠. 첨부, 인증서, 동행사무소에 가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거래하려면. 그러니까 인감 도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증서다. 지금 본 거 이거. 자, 공개키를 반영해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접근제를 보장한다. 기밀성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변경이 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통신할 때. 인증, 정말 실사냐? 너 정말이냐? 부인방지는 너 보냈잖아, 네가 지금 네 개인키를 써서 나한테 전자서명 보냈으면 왜 거부를 해? 그걸 갖다 법적으로 넌 부인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접근제요. 인증서는 쌍방 간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자, 인장기관이라고 하죠. CA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은행 거래를 하려면 돈을 내고 아니면 은행에서 공인인증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받아요.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안 해본 분들은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내가 은행에 열면 막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고 거기서 어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무료로 제공해주는 경우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경우는 내가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은행 거래해서 인증서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인증서 번호. 내가 은행의 최종 거래 승인, 쭉쭉쭉 거래 승인 딱 달려면 여기다 뭘 넣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공개키 기반 구조의 디지털 인증서. 공개키 기반의 구성 요소를 공개키 인증서, 인증기관, 등록기관. 인증서 금방 봤던 거. 그걸 인증해주는 기관이 있을 거고 발급해주는 기관도 있을 거다. 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디렉토리라는 건 내 컴퓨터에 그 인증성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내 컴퓨터에. 어디에 있는지는 뭐 알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얘가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저기 인증서 디렉터리에다 보관해 놓고 여러분이 사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원객체, 최종 객체라고 해요. 객체. 인증기관 CA. 기억하세요. CA. 공공성을 지니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자, 인증기설에는 인증서가 필요하고 인터넷 뱅킹을 해야 되죠. 전자서명이 필요하고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죠. 이 네 개가 우리가 공객체 기반 구조의 구성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증서의 기본 구성요소가 아닌 건 뭐냐 이러면 네 개가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인증기관이 있어요. CA. 인증을 요구합니다. 발급을 해죠. 시간이 지나면 시간에서 요 시간이 지났네. 그러면 다시 발급하라고 한 달부터 막 얘기합니다. 인터넷 문자로 계속 보내요. 인증서가 마감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어떤 결제를 해야 될 때 인증서가 딱 마감이 됐을 때는 곤란하니까 미리미리 인증기관에서 알려줍니다. 폐지. 폐지. 필요 없을 때 폐지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는 것이 폐지다. 인증기관. 계속 보면 인증기관은 사용자에 대한 공객기 인증서를 생성하고 발급한다. 인증기관의 역할 물어볼 수 있어요.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행하고 등록기관은 인증서 신청서 신원 및 등록을 대행하는 겁니다. 얘가 다 할 수가 없잖아. 한 군데라고 하면 몇 군데 없지만 모든 거래가 은행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해. 대행시켜주는데 대행시키는 기관이 RA다. 인증기관은 필요 시 사용자 인증서에 대한 갱신 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RL이라고 하는 인증성 폐기 목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기 목록이 있어야 이 사람이 이 인증을 쓸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갱신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새롭게 생성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폐기 목록을 일정 기간 동안 갖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인증 그 목록을 인증서를 인증서 사인 그걸 주는 것이죠. 인증서 폐기 목록과 온라인 신청 상태 프로토콜 하가는 OCSP라는 게 있다. 이게 뭔가 보죠. CR, 인증서 폐기 목록은 갱신 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증서 상태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인증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죠. 그러니까 인증서를 쓸 수 없다. 지난 거는. 갱신해야 된다. 빨리.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니까 다시 갱신해라.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하나의 프로그램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버전, 일련번호, 서명, 발급날, 유효기한 등이 있다. 이거. 다 있죠. 지금 책에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공개키와 개인의 암호화 동작 알립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암호화 시킨다 그랬어. 메시지 암호화. 자, 요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메시지를 송신할 경우엔 수신자의 공개키를 사용한다. 자, 아까 했던 걸 볼까요? 철수, 영희가 있죠? 얘가 뭐가 돼요? 송신자죠? 얘가 수신자가 되는 거죠. 자, 메시지를 암호화 시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키를 생성하는데 하나는 암호화 키하고 하나는 공개키, 복호화 키를 이걸 뭐예요? 암호화 키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만이 갖고 있는 비밀키가 되는 거죠. 다른 말은 비밀, 개인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암호화 키를 이쪽에다 던지면 이놈이 자기 갖고 있는 문서를 써서 나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죠? 암호화된 메시지를 송신할 때는 수신자에 뭘 쓴다? 공개키 쓴다.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반대로. 이게 첫 번째, 암호하고. 요번에 전자서명 한다 그랬죠, 전자서명. 철수가 송신자죠. 여기가 은행이야, 은행. 얘 수신자죠. 그럼 얘가 키를 두 개 생성합니다. 하나는 암호화 키, 하나는 복호화 키. 그래서 암호화 키는 이게 비밀키고, 개인키가 되는 거고, 이게 공개키가 되는 거죠. 이걸 얘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비밀키를 시켜서 어떤 문서에 대한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 전달하는 거네. 그러니까
메시지 송신시에는 송신자의 개인 키로 하는 거죠. 자기의 개인 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자, 이 말도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 복호화 개념, 암호화 개념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수신할 때는 수신자의 개인키 갖고 쓰잖아. 복호화시키는 거죠. 뭐 하는 거야? 복호화하는 거야. 이게 1번. 이게 1번 내용이고 여기 2번, 여기 2번 내용이라고요. 요거를 정확히 알자. 암호화된 서명 수신자는 암호화된 서명이 수신할 때 수신자가 뭐야? 제가 보내온 거 송신자의 공개키로 쓰는 거잖아.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 반복해서. 자, 그걸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표로 정리한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이걸 볼 필요 없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한 전자 서명 순서가 있겠죠. 전자 서명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송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하고 수신자는 송자의 개인키로 서명 검증한다. 맞죠? 자, A와 B와 전자 서명이 됐어. 이거지. A하고 B입니다. 지금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A와 B의 개인, 첫 번째, A와 B는 개인키를 각각 쌍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A는 A의 개인키를 암호화해서 전달을 하고 B에게 전송하면 B는 자기 게 아니고 이놈이 보내온 공개키로 해야지. 헷갈리면 안 돼. A와 B가 개인카 공용키, 개인카 공용키를 사실상 B는 할 필요가 없지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서로 주고받는 거라면 암호화를. 근데 얘는 지금 생성할 필요 없죠. 단순하게 보면 A가 개인키 공용키 쌍을 만들죠. A는 A 개인키로서 암호화시켜서 B에게 전달하면 B는 A의 공개키를 사용해서 하는 거니까 전자서명이죠. B가 생성해놓고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안 생명 안 하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요 A에게 B로 A가 철수가 은행과의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B는 필요 없죠. 개인키와 공용키를 만들 필요는 없죠. 자, 전자서명은 사용자 인증. 분명히 너구나. 사인한 거니까. 변조되지 않도록 한 거고 문서가 중간 과정에서 변화가 됐으면 해독이 안 되니까. 부인 방지. 너 정말 보낸 거 아니야? 거부할 수 있어? 이건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부인 방지. 기밀성이 필요하다면 바로 별도의 암호화시켜서 전달해야 된다. 내 문서를 키를 가지고 정말 그 문서를 풀렸어. 근데 정말 볼 수도 있어. 그럼 또 암호화시키는 거죠. 자, 그건 뒤에 나옵니다. 메시지로부터 얻은 일정 크기 해시 값을 얻어서 서명을 한다. 해시라는 거는 해시 나중에 다루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자료 구조 쪽에 가면 해싱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함수라는 건 이거잖아. 이렇게 쓰잖아. 우리.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뭐예요? 이런 함수를 보신 적 있어요? 네. 좌표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그죠?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y절편이 2인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럼 나가는 게 있어? x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들어온 값이 도에서 2로 빼내겠다는 거죠. 응? x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쭉 되고 여기는 1이 들어오면 3이 되고 2가 들어오면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거기다 2를 도해서 결과를 뽑아내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가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가 나가야 되는. 그렇죠? 다른 놈이 들어와서도 똑같은 놈이 나올 수는 있어도 돼. 하나 들어왔을 때 다른 값 두 개 가릴 수 없다는 것이 함수의 기본 원리죠. 자, 그러면 해시 함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개념인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길이를 집어넣어도 얘가 이러한 길이를 만들어도 이러한 길이를 만들어도 이러한 길이 여기가 50자야. 여기가 5자야. 여기가 170자야. 여기가 1000글자야. 그래도 똑같이 10글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어떤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해도 그걸 키를 딱 동일하게 길이를 갖게 만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개인키, 공개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쓰는 함수입니다. 해시 함수. 그러니까 해시라는 것은 뭐냐? 함수예요. 지금처럼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단순한 게 아니고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결과를 뽑아내게끔 만든 그 룰입니다. 룰. 그 해시 함수는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쓰는 해시 함수는 길이가 다른 형태로 들어와도, 내가 말을 갖다가 한 2시간 동안 떠들어도, 어떤 놈이 1시간 떠들어도, 어떤 놈이 딱 1초만 떠들어도 똑같은 10마디로 떠든 것처럼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걸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어디서? 공객해서 쓰는 해시 함수. 그래서 해시 값을 메시지에서 얻은 결과로 우리 해시 값을 만들어요. 그 해시 값을 서명을 이용하는 겁니다. 공객키 기반의 전자서명에서는 메시지를 서명하지 않고,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하지 않고, 메시지의 해시 값, 해시 값과 같은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서명한다. 그러니까 해시 값을 통해서 나온 이 길이, 이 글자가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 값입니다, 이거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그러니까 해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암호화시키는 게 아니고 똑같은 기로로 그냥 만들어내는 거야. 암호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서명한다. 그걸 서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값에 서명을 하게 되니까 서명이라는 건 별로 전자서명, 즉 공객키 알고리즘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평문이 있어요. 여기다 직접 원래 사인하지 않고 이거를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메시지 다이제스트예요. 이것은 길이가 메시지가 몇만 글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길이가 나와요. 이 결과가 바로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가 바로 뭐야? 서명하는 겁니다. 던져 서명. 공개키가 아니라 비밀키로, 비밀키로 이걸 암호화시키는 겁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서명하는 이유는 공개키 암호에 따른 성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다가 직접 한다는 건 이 길이가 간단하면 모르지만 이 길이가 엄청나게 큰 용량이라면 이걸 암호화시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내가 이게 암호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암호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암호화시키는 거야. 암호화시킬 문서, 평문이야, 평문. 그러면 이거를 알고리즘을 보면 이거 하나하나를 다 잘라가지고 암호화시키는 거거든요. 암호화시킬 때. 이걸 다, 얘는 짧을 수 있지만 얘는 감당을 못하잖아. 그래서 바로 해시 함수라는 걸 만드는데, 해시 함수가, 이거 해시 함수라고 합시다. 이게 해시 함수라고 하면 이 길이는 똑같은 길이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결론,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거고,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어때요?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 서명을 해버리면 길이가 똑같으니까 아주 일이 쉽고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능 저하를 위해서 말한 메시지 다이제스트 서명한다. 자, 하이브리드는 어떤 걸까요? 하이브리드 암호 방식도 있습니다. 조합한 겁니다. 대칭키 버리지 말고 좋을 때 있어요. 대칭키도 쓰고 공개키도 쓰자. 합쳐서 쓰자. 하이브리드. 문서는 대칭키 암호 방식으로 사용하고, 문서를 암호하거나 복호하는 키는, 문서는 이거는 대칭키를 쓰고, 대칭키를 써서 문서 암호화시키고, 여기 상대는 키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전자서명키. 키도 있을 거 아니야. 요거는 뭘로 해주자? 키를 생성하는 거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자는 얘기입니다.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여 송신자, 순자 문서를 보낼 때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키를 사용하여 문서를 암호화할 때, 이 문서를 암호화시킬 땐 대칭키를 쓰고, 문서를 암호화할 필요한 키를, 키, 암호화 키나 복호화 키를 암호화시킬 땐 공개키로 하고, 나중에 다시 복호화시켜서 받을 때는 다시 대칭키로 복호화시켜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키를 공개키로 하고 보내고 받으면 아무나 못 받잖아. 공개키로 주고받고 정말 정상자가 내가 받았잖아. 이제 받았으면 이것도 암호화됐네. 그때는 대칭키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문서를 받을 때는 너가 정말 보내는 것이 확실한지를 딱 본 거죠. 받았어. 어, 잘 보냈어. 네가 보낸 거 맞네. 뭘로 한 거야? 공개키로 한 거야. 근데 딱 봤더니 이건 뭐야? 암호화돼 있네. 이건 또 암호화하는 게 공개키가 아니라 이건 대칭키로 풀어내는 거죠.
자, 계속해서 서명과 김일성을 적용한 메시지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공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서명과 김일성을 적용한 메시지를 전송하면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자, 서명을 하는 것은 자신이니까 자신의 기밀 개인 키를 써야죠. 자신이 서명하는 거니까 공개 키는 남한테. 그 이거를 넘겨주면 아 제가 서명한 거 맞구나 이런 거 알지. 그 얘는 A의 공개 키를 받고 서명을 확인해야 돼. 그렇죠? 근데 암호화 시킬 때는 얘가 만들어진 암호 키가 아니라 공개 키를 보내줘야지. 그래서 암호화 시켜서 얘가 받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 키, 비밀 키를 가지고 해독을 하면 해독이 되겠지. 그걸 가지고 다시 넘어와서 검증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명된 걸 확인하려면 제이가 보내온 공개 키 가지고 해줘야 아 제가 정확히 서명한 거네 이렇게 혼용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빈칸을 두고서 뭐냐 물어볼 때 찾을 수 있어야 돼. 서명하는 것은 그 놈 거야. 그렇지? 암호화시켜서 받는 거는 저놈 내가 받고자 하는 거니까 나의 이쪽 B에 해당되는 공개키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빈칸을 줬을 때 채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드코드된 암호화키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코드가 됐다는 얘기는 수정 불가라는 개념이 존재하죠. 그냥 하드웨어는 이렇게 딱딱한 물건, 기계적인 어떤 것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수정이 불가되는, 변할 수 없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공개 키 같은 경우에는 키를 두 개 생성하죠. 비밀 키하고 공개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한테 공개 키를 보내고 내가 문서를 암호화시켜서 보내면 얘가 이 공개 키 갖고 이 문서가 풀리면 정상적인 너네 전자서명 효과를 할 수 있는 게 공개 키죠. 그러니까 키를 두 개 생성을 하는데 이 비밀 키를 프로그램 소스에다가 아예 삽입을 시켜요. 그럼 이 소스로 삽입이 되면 이것이 번역이 되겠고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이 되겠죠. 수정할 수 없죠. 수정한다면 들어가서 소스를 어디서 해야 돼. 가변적으로 집어넣으면 좋잖아. 입력을 받아서 내가 화면에 비밀키를 집어넣으세요. 비밀키를 만들 거야. 그래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되잖아. 문자를 이렇게 받더라고 합시다. 키값을 받으면 좋잖아. 그런데 아예 갖다 심어 놓게 되면 이 문서가 이 소스 파일이 혹은 웹페이지라고 한다면 이 소스가 공격자한테 노출이 되면 이 소스가 노출이 되면 아무런 암호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하드 코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자고요. 암호화 키가 여기 이제 비밀 키가 공개 키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식으로도 암호할 때 키값을 쓸 때 상수값이 존재해야 암호가 사용되는 경우다. 소스에 이렇게 상수값이 들어가 있는 거야. 변수로 받으면 좋잖아. 변수로 선언해서 키에서 선언해가지고 뭐 100개는 100개다 이렇게 선언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받아서 처리하면 맨날 바뀌게 되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변경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스 파일이나 실행 파일이 유출되었을 때 암호화키도 같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게 유출이 됐다는 얘기는 이 문서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잊어버리는 거고 빼앗기는 겁니다. 암호화키는 별도로 암호화에 저장하거나 매번 키를 입력하는 이렇게 하란 말이야. 입력하라고. 아니면 파일로 불러오던가 따로 만들어서 소스에다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취약 환경 이렇게 소스를 집어넣었어요. 자바니까 퍼블릭 스트링 엔크립시드 스트링이야. 그러니까 문자 열을 암호화하겠다는 함수죠. 문자를 들어왔잖아. 그래서 키하고 이걸 이제 암호화하겠다는 소스인데 의미상으로 얘기하면 이게 키예요. 키. 그리고 키가 널이 아니니까 바로 암호화시켜라는 얘기죠. 유니코드 8비트로 암호화시켜서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코드화된 그러한 바로 암호화 키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문서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공격자가 들어와서든 언제든지 그걸 알 수 있잖아. 해독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get password를 파일로 받아들이는 거네, 이거는. 파일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중요한 키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파일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암호가 필요하면 파일을 불러들인 거잖아. 가져와, 일로. 가져와서 키를 이용해. 그럼 내가 이 파일을 내가 수정을 해주면 되잖아, 매번.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 매번 입력할 때 그냥 입력을 받아.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것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공격자가 들어왔을 때 이 패스워드.ini 파일을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 볼 수가 없잖아. 그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암만 봐도 아, 파일 인신한 데 있는데 안에는 뭔지 모르겠네.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보안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드코어된 암호화키를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가 암호화키를 복원하여 사용한다. 이때 키를 이걸로 복원된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대로 원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 외부로부터 입력을 하던가 아니면 보관을 하던가 보관해서 가져오던가 이렇게 이용을 하자가 되는 거고 소스에 노출된 것을 하드코어된 암호화코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시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란 말은 해시란 말도 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에 영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시 혹은 해시. 자,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엑스 플러스 2다. 이건 어떤 말이에요? 엑스에다가 2를 3을 집어넣으면 값이 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시 함수는 보통 h란 말로 쓰죠. h.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오면 x가 들어오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이렇게 쓸게요. 이걸 해시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결과를 뽑아낸다라는 의미. 그 결과를 해시 코드라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코드를 많이 쓰죠.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학번, 문자 코드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어떤 도서관에서도 도서 코드가 있고 직원도 직원 번호가 있고 또 어떤 상품에서 상품 번호가 있고 코드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프로그램 컴퓨터에서는 코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한 해시 코드를 생성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고요. 이런 형태가 데이터가 있고 아주 작은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데이터 X라고 하자. 이것도 X. 이것도 X, 이것도 X라고 합시다. X1, X2, X3. 이걸 해시 함수라는 것을 통과시키면 이게 해시 함수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코드가 나오는데 H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코드 값이 나오는데 H1 코드, H2 코드, H3 코드가 나오겠죠. 이 길이가 항상 똑같게 나올 수 있게 길이가 서로 다르죠. 입력 자료가. 그럼 해시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즉 X1을 해시 코드로 집어넣은 값이 H1이라고 하자. HX2에다 집어넣은 값을 H2라고 하자. HX3을 집어넣은 것을 H3이라고 하자. 이 X1과 X2나 X3은 길이가 다르지만 입력된 자료죠. 그 결과라고 한 해시 코드는 값은 다르대. 값은 달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이만큼은, 요 길이만큼은 모두 동일하게 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시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죠. 일정하지 않은 길이의 평문이나 메시지. 일정하지 않죠? 그걸 고정된 문자열, 요렇게. 고정된 문자열을 평문 다이제스트라고도 해요. 만들어주는 함수를 의미한다. 다양한 길의 평문을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짧은 길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수시로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이런 코드, 이렇게 다양한 길이를 처리하기에는 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처리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학번이라든지 상품 코드라든지 여러 개 코드화 시키는 이유는 길이가 똑같아야 빨리빨리 처리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대형마트에서 캐셔가 계산하는 사람이 카트에 물건을 실고 올 때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지.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똑같은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통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데이터가 길쭉 날쭉하면 받아내거나 보낼 때 헷갈려. 길이를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똑같은 길이로 다 처리해주면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다. 효율적이고. 그래서 코드화 시키는데 어떠한 데이터도 동일한 코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쉽게 쓰자라는 의미예요. 해시함수의 평면 입력은 가변 길이를 갖죠. 가변이죠. 그러나 길이는 동일하다. 고전 길이를 갖는다. 그러니까 출력된 값을 평면 다이제스트 혹은 해시값, 해시 코드라고 한다.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보 보호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다 다르죠, 길이가. 그런데 해시 함수를 통과해서는 길이가 똑같다. 내용은 다르지. 평문이고 해시 코드에 해당되는 게 평문 다이제스트라고 한다. 자, 해시 함수 왜 필요하냐 이게.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라든지 서명 단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긴 메시지 평문을 서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서명을 위해서는 긴 메시지를 여러 개 블록으로 분리한 다음에 각각을 서명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명 단위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512, 1024비트. 서명을 우리가 하지만, 디지털 서명은 하지만 그 서명이 무한히 긴 것이 아니란 말이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쳐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서명 단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단위를 요 단위로 맞추거나 아니면 모자 남으면 잘라 쓰거나 단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문다, 이런 해시 함수를 필요로 한다. 계산에서는 증가되고 높은 계산력 부담이 존재가 되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만큼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메시지가 긴 경우는 분할된 서명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부담, 간접 부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안 좋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코드화 시킨다. 해시 함수를 통해서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낸다. 메시지가 긴 경우에는 분할된 각 블록은 안전할 수 있으나 전체 블록의 재배치, 삭제 등에서 안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암호화시키는 작업이다 이거지.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꿨잖아. 알아보지 못한 형태로 바꿨잖아. 아까 안녕하세요, 나는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코드로 만들어버렸죠. 자, 일방향 해시 함수를 보죠. 한쪽 방향이라는 거죠. 무결성을 제공하고 메시지 인증 알고리즘 사용할 때 일방 해시 함수라고 그래. 일방향, 단방향이라고 그러죠. 이메일 평면이나 메시지를 받아들여 고정길이 출력값을 생성하고 출력값을 비교해 무결성을 확인한다. 자, 일방 해시 함수. 자, M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이걸로 정의했어. X가 아니라 M. 메시지의 약자 M. 그 다음에 결과가 뭐죠? H라고 그냥 썼습니다. M이라고 하고 요걸 H라고 하고 요걸 H라고 하자. 이게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사용할 때 일방 해시 함수라고 하느냐.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또 보죠. 요겁니다. 요것 때문에. 여기가 송신측, 여기 수신측이야. 위가 송신측, 밑에가 수신측이야. 자, 안녕하세요. 어떤 메시지를 요렇게 쓰죠. 요거를 치워서. 여기다가 M이야, 이게, 그치? 안녕하세요. 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통과시켰어. 그래서 코드가 나왔다고. 이런, 뭐, 내게 FTSR이라고 하는 코드가 나왔다. 그거를 합쳐. 요거랑, 요 메시지랑, 요거랑 붙여, 이렇게. 일방향 해시 함수를 이용할 때 이렇게 써.
그리고 이걸 암화시켜. 암화시키는 거야. 알아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평문 메시지하고 해시 코드하고 합쳐서 암화시켜. 뭐 대칭키 어떤 알고리즘으로 암화시켰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전송하는 거지. 야 이거 날라가. 그러니까 편지를 얘기하면 편지하고 편지를 해시 함수로 만들어 통과시켜서 만든 코드가 있겠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거. 그걸 가지고 봉투에 놓어. 암화시켰다고. 그래서 보내. 받았잖아. 그럼 얘를 이 암화를 해독을 해. 해독을 하면 뭐가 나와? M하고 요 코드가 보여지겠죠. 봉투를 뜯었단 말이야. 그러면 메시지하고 헤드가 나오지. 그럼 받는 측에서 이 해시 함수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해시 함수를 써서 코드 값을 다시 만들어. 그럼 요 받아온 놈이랑 서로 일치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방향 해시라는 건 보낸다는 거지. 반 한쪽으로 전송을 할 때 내가 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이걸 코드화시켜. 해시 함수를 통해서 코드화시켜. 그거랑 합쳐가지고 암화시켜서 보내. 받으면 복화시켜서 뜯어서 해시 함수와 코드가 있잖아. 메시지하고 코드가 있잖아. 그럼 이 메시지를 다시 갖고 있는 해시 코드로 해시 함수로 바꾸면 H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도 서로 같은 거지. 이 해시 함수는 받는 놈이나 보내는 놈이나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코드로 만들어서 합쳐서 암화시켜서 보내고 받은 놈이 그 햄스터는 다시 메시지를 변하면 서로 일치가 되면 아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방향 해시 함수다라는 거야. 무결성을 제공하고 뭐야 변경되거나 수정 인증 고정기를 출력값에서 비교해서 무결성을 합니다. 이게 해시 일방향 해시 함수는 무결성과 인증을 해결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신측에 전달 해시 함수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을 보죠. 다양한 길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이 길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길어도 살고 입력 데이터는 다양해도 된다 이거지. 그러나 결과는 항상 똑같아야 돼. 입력 데이터는 다양한 길이를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쓰면 안 돼. 입력 데이터는 반드시 어떻게 돼? 달라. 달라야 돼. 뭐 가사도 상관없지만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결과를 다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출력 데이터는 뭐야? 해시 코드, 해시 함수를 통과한 출력 코드는 반드시 다 같아야 돼. 쉬워야 돼. 복원한 거 불가능하도록. 주어졌을 때 해시 함수의 코드만 주어졌을 때 복원이 되면 안 되죠. 복원되면 하나만 하지. 해시 함수는 같은 출력 안에 두 입력을 찾기 어려워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때 배우도록 하고 특징 및 종류를 보면 해시 함수는 대칭키 암호나 공격 암호는 달리 키를 사용하지 않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해시 함수 자체는 키를 안 쓴다고. 키를 쓰는 건 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키를 사용한다 안 한다? 키를 사용하지 않는다. 맥이라고 하는 코드는 키를 사용한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시 함수의 출력은 난수해야 된다. 랜덤한 수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단하지만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랜덤한 수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해시 함수는 전자서명 등에서 메시지 압축, 키 생성, 의사난수, 생성 등을 널리 사용하는 암호학적 함수다. 우리가 이 의사난수라는 어떤 숫값을 랜덤하게 우리가 게임 같은 거 보면 총이 똑같은 일정한 방법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랜덤하게 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통계학적에서도 이런 해시 함수에서도 랜드 함수 즉 임의적 의사난수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해시 함수는 임의 평문을 입력받아 고정된 길이와 비트를 출력하는 다대일이다. 다대일. 다대일의 함수로 동일한 출력하는 입력 두 개 이상 존재하면 충돌이 발생한다. 이 충돌이라는 개념은 저항성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 보류했다가 다음 내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들어와도 같은 길을 갖는다는 N대일, 다대일입니다.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죠.
자, MD4, MD5, 요게 다 뭐야? 해시 함수들이야. 출력 비트는 128, 요거야, 요거. 이 길이가 128, 128, 128, 160, 160 이렇단 말이야. 입력 비트는 512. 라운드는 요렇게. 출력 속도는 요렇게. 자, 어떻게 요런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요거 MD5하고 SH1 자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함수 중에 MD5라고 하는 해시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알고리즘을 볼 텐데 그 알고리즘까지 우리가 구현해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정도, 그리고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고 속도가 어느 정도 나은 건지, 또 라운드가 몇 번 회전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MD5는 MIT 공대에서 만든 거예요. 미 공과대학. 가변 길이 데이터를 고정 길이인 128비트로 출력한다. 어쨌든 해시 함수라는 것은 입력된 데이터가 달라도 항상 해시 함수라는 것을 통과시키면 결과는 똑같은 길이로 출력한다고 했죠. 응? 항상 안의 내용은 다르지만 길이는 똑같다. 그게 얼마다? 128비트로 출력한다. 메시지는 512화이트 블록 단위로 처리한다. 이게 이제 입력 데이터 형태인데 이게 512 단위로 분류해서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메시지는 512. 그러니까 이게 512라는 게 아니라 512대씩 분리시켜 나간다는 거야, 단위가.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512 비트 단위다. 자,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블록에서 입력 길이가 모자랄 때는 64비트를 한다. 모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메시지 길이의 정보를 수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512 단위로 끊어내는 거 맞고, 맨 마지막에 64비트를 할당해가지고 그 정보를 수록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잘라. 잘라서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그 정보를 맨 끝에 64비트로 정보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패딩은 입력 끝에 1을 넣고 나머지는 0이다. 맨 마지막 1을 집어넣는 거 구분하려고 하는 거야. 구분하려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트 범위 1부터 512의 원본 메시지 길이와 부가되도록 삽입한다 라고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MD 처리 속도는 512비트 입력 메시지를 100만 번 수행한 결과 0.68 정도 걸리는, 1초도 채 안 걸리는 거야. 100만 입력 메시지를 100만 개 수행한 결과가. 그러니까 요것이 100만 개, 512개로 100만 개가 들어가도 1초가 안 걸린다는 거지. 자, 뭔 얘기인지 이제 살펴봅시다. 입력 메시지가 897이야. 이렇게 비트가 생겼다고. 897비트야. 개수는 얼마야? 897. 자,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가. 이게 몇 개? 비트가? 897이야. 요거의 비트 값은 111000001이라는 거지. 111 0 2 6 7 8. 자, 여기 있는 값이 아니고 이 비트가 총 몇 개야? 897개인데 그 897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야.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입력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몇 비트? 512비트 단위로 집어넣을 건데 잘라서 그 정보를 수록해야 되잖아. 이게 정보지, 정보가 이제. 이거 실제로 데이터가 되는 거고. 데이터가 몇 개? 897비트. 897을 이렇게 바꾼 거야. 3비트다 그러면 어떻게 돼? 0, 0, 0. 0, 1, 1이잖아. 이게 3비트잖아. 이 값을 표현한 거야. 3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제 데이터는 몇 개다? 비트가 897개인데 그 897개의 정보는 897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512 비트 단위니까 더 크죠. 자, 입력 비트가 512 비트면 510도 배수 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512부터 크지. 우리가 512 비트보다 크잖아. 그래서 512 비트, 1024 비트, 512를 계속 도해 나가는 거지. 512 비트 더 커 그러면 1024 비트 더 커 그러면 어떻게 돼? 512를 더하니까 1053 6비트. 이렇게 계속 배수배를 추가시켜야 된다고. 그 곱하기 2, 곱하기 3 한 거잖아, 여기. 자, 897에다 10, 127비트를 더 추가해야 돼. 왜? 맞잖아. 내가 보내려고 하는 게 512비트가 아니라 보내려는 게 897이잖아. 근데 897을 512비트로 보낼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비트는 1024비트를 보내야 한다는 거지. 내가 보내려고 하면 만약에 1050비트다 보내고. 그럼 얘 갖고는 안 되잖아. 얘가도 안 되잖아. 이걸 써야지. 그죠? 이 단위로 해야 되니까 몇 수를 더 붙여야 돼? 도해 갖고 뭐가 나올 수 있는? 1536비트가 나올 수 있는 이 값을 더 부과해야 된다는 거야. 자, 897비트인데 127비트가 더 붙어야 돼. 왜? 단위가 2단위니까. 요걸로 맞춰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897비트가 채워지겠죠. 여기까지는 뭐야? 실제 데이터잖아. 897은 실제 데이터라고. 이 데이터. 자, 1024비트를 만들어서 요 내용을 집어넣을 거야. 그 요 내용이 지금처럼 여기까지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요 내용이 여기다 다 채운 거야. 여기가 뭐라고? 897. 맞죠? 그래서 나머지 여기다 이를 딱 세팅을 시켜. 왜? 여기는 실제 데이터고 여기는 정보 데이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여기다 집어넣고 정보 비트는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야. 앞에는 다 뭐야? 끝으로 채워, 끝으로. 앞에는 다 0으로 패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려는 데이터 512 단위로, 물론 이런 큰 데이터를 512로 나눠낸다는 거지. 나눠서 처리하는데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게 897비트니까 512 갖고 안 돼. 그러니까 1024비트를 준비한 다음에 897만큼을 채우고 그 끝에다가 1을 딱 세팅을 시키고 나머지 B 다 0으로 돼 있잖아. 그다음 끝에다가 실제 값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내가 받았을 때 받는 놈이 아 여기서 1을 만날 때 찾을 거 아니야. 1을 딱 찾으면 아 여기 전까지는 실제 데이터고 끝에 있는 거는 개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정보 블록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8비트 상태에 동작하는 4개의 ABCD 초입값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렇게 만들었잖아. 뭐게? 여기는 실제 데이터와 정보 블록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 구분점은 1이야. 이 하나 가지고 이제 뺑뺑이 돌립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버퍼 4개를 준비해요. 그리고 4개 버퍼는 32비트의 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A, B, C, D. 자, A, B, C, D 집어넣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안 하는 얘기 아니고. A 데이터는 올로가 B로 옮기고, B 데이터는 1로 옮기고, C 데이터는 1로 옮기고, D 데이터는 이렇게 옮깁니다. 변환을 하는 거죠. 알아볼 수 없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 때 이거 알아보면 돼, 안 돼? 뭔 안 돼.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여기다가 키를 이용하면 뭐야? 맥이야, 맥. 키를. 얘는 키를 쓰지 않죠? 그냥 회전하는 거야. 그 라운드식, 16번 돌려버리는 거야, 이거를. A, B, C, D. A에다 집어넣고, A를 B에다 집어넣잖아. 그죠? B를 어떻게 생산해? 조금 이따 볼게. B는 C에다 집어넣고, C는 D에다 집어넣고, D는 다시 이렇게 함수 연산 회선을 해서 집어넣어. 그냥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D
D를 집어넣을 때 이걸 통해서, C를 여기 통과시킬 때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함수 덧셈 회전이라는 것을 여러 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선택적이에요. 자, 8비트는 네 개의 버퍼에 초기값을 부여한다. 네 개의 번호는 3이 어디로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다 초기값을 부여한단 말이야. 랜덤하게 주는 거야, 그냥. 몇 비트를 준다고? 네 개에 주는데, 네 개의 번호는 32비트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당 32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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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비트. 초기값을 임의로 주고,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함수는 다양해. MD4 버퍼는 블록 데이터 처리 단계, 연산 블록 데이터 일시적으로 최종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하며 기억 장소는 레지스터다. CPU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레지스터를 이용하려면 너무 속도가 떨어지니까. 자, 각 라운드 비슷하지만 비선형 함수, 모듈러 함수, 회전 등을 사용한다. 함수, 덧셈, 회전 이런 거를 특정하게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준비해서 선택적으로 랜덤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적으로 랜덤한 걸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F, G, H, I. A와 B를 AND로. 그 다음에 A 반대는 뭐야? A NOT은. 이 함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함수들을 어떻게? F 함수, G 함수, H 함수, I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건 몰라, 어떤 함수인지. 그런데 그 함수를 예를 들면 이거지. A와 B를 AND 연산한다. A가 만약에 32비트죠. B가 만약에 이렇게. 이걸 AND 한다는 얘기는 비트 AND를 한다는 거 아니야. 0이면 0. 1이면 1. 하나도 0이면 0이죠. AND 연산은.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얘는 또 A 나시니까 A를 뒤집어. 이 값을 비트 반전시켜. C하고 AND에서 오한 값을 함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암기하라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뒤집었고 회전하고 한다는 거지. 그 값을 다시 위로 다시 올려. 그러니까 이 값이 변환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변환된 A값, 변환된 B, 변환된 C, 변환된 D가 다시 새롭게 ABC가 돼서 또 돌아가. 이렇게 16번 반복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게 다양하게 하겠어요. 왜 그러는 거야? 알아보지 못하게 암호화하는 개념이잖아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해 나가면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와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개념은 알 필요는 없고 회전, 라운드를 몇 번 하느냐, 이런 작업을 몇 번 하느냐, 거기서 쓰는 함수들은 어떤 거냐, 프로그램들은. 속도는 대강 1초 미만이다. 입력 데이터는 512이다. 출력은 128로 간다. 좀 더 자세히, 요 정도까지 알면 굉장히 많이 아는 거야. 데이터가 있으면 1024로 했고, 앞에는 데이터, 뒤에는 실제 그 개수의 비트 정보를 넣어서 이걸 근간으로 해서 뺑뺑 돌린다는 거지.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부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얘를 또 잘라서 할 수도 있고, 이 데이터를 해서 새로운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512 바이트로 집어넣어서 뺑뺑뺑뺑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 자, 해시 함수 중에 SHA 다시 1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 NSA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미 정보 표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해시 함수입니다. MD4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SHA는 입력 메타 메시지는 512. 이거는 MD5와 똑같죠? 출력은 어떻게 돼? 160비트입니다. MD5는 얼마에서 180비트죠. 160비트 5개 버트를 초기화. 우리가 MD5는 버퍼가 몇 개 있어? 4개였어요. 여기는 5개입니다. 초기화하여 최종값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처리 속도는 512트 입력 배 100만 개 수행할 거 0.28이니까 MD5보다 더 빨라, 그지? 0.28. 1초 4분의 1 정도. 1초의 4분의 1. 자, 비교를 해보죠. MD5와 SHA, 요 두 개. MD5와 SHA는 뭐다? 해시 함수다.
자, 입력이 128, 160, 출력하는 거. 자, 입력되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 해시 함수가 있어요. 여기 출력이 되는 거야. 요게 뭐야? 128은 뭐고? MD5이고 160은 뭐가 되고? SHA. 비교를 해야죠. 입력은 512, 510 똑같아. 512를 주는 게 아니고 단위를 512부터 잘라낸다 그랬잖아. 그죠? 잘라내는 작업이다. 크면 어떻게 돼? 계속 잘라. 더 큰 값, 더 큰 값 해서 만들어낸다 그랬지. 897이다 그러면 입력 데이터가 이게. 그러면 512로 안 되니까 그 다음 1024 비트 블록을 만든다 그랬지.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1로 딱 구분한 다음에 여기다 897을 비트 값으로 집어넣는 거잖아.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자, MD5와 SHA의 비교를 했을 때 요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몇 번? 여기는 64번. 여기는 몇 번? 80번. 빙글빙글 돌린다. 그치? 최대 길이 무한대 2의 64. 엄청나죠? 자, 에디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리틀 에디안, 빅 에디안이 뭐냐?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듣고 와서 보겠습니다. 다음, 에디안이라는 의미는 어떤 특별한 값으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끔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구분만 하자. 이진수 바이트를, 이진수를 바이트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바이트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다. 빅 에디안이라는 건 보세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가 있으면 집어넣는 값이 이대로면 그대로 그냥 쪼개서 집어넣는 거예요. 제로 X 1, 2, 3, 4, 5, 6, 7이라는 것은 이게 16진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0, 0, 0, 1. 얘는 0, 0, 1, 0. 얘는 3은 0, 0, 1, 1. 쭉 해서 얘는 얼마야? 0, 1, 1, 1이란 말이야. 응? 이거를 메모리에다 집어넣고 싶어. 응? 메모리에다 얘를 집어넣고 싶어. 그럼 한 바이트씩 집어넣는 거 아니야. 여기가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 여기 102번지, 여기가 103번지 쭉 갈 거 아니야. 요건 8비트잖아요. 한 바이트. 그럼 그대로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냥 8비트씩 끊어서. 8비트씩 끊어서 집어넣는 거야. 8비트씩 끊어서 집어넣는 이런 방식을 빅 에디안이라고 그래. 그냥 뭐 보이세요? 그러면 반대로 집어넣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리틀 에디안이야. 거꾸로 집어넣죠. 끝에 있는 거를 어떻게? 맨 앞으로. 그러니까 리틀 에디안은 4바이트면 끝에 있는 8비트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전에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고 그 전에 있는 걸 여기다 맨 앞에 거를 맨 뒤에다 집어넣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를 리틀 에디안이다. 그러니까 집어넣는 방식 끝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거야. 빅 에디안은 처음부터 채워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4개의 비트, 4개 8비트, 4개짜리를 순차적으로 집어넣는 건 빅 에디안. 리틀 에디안은 거꾸로 집어넣는 거는 리틀 에디안.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땐 왜 이런 짓을 하느냐를 할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보면 바로 역으로 집어넣는 것과 리틀 에디안과 빅 에디안의 특징과 그때마다 쓰는 물리적인 어떤 장치적 특성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거거든요. 뭐 그거는 알 필요는 없고 리틀 에디안과 빅 에디안은 어느 형태의 저장 방식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리틀은 역으로, 빅은 저장 방식으로. 자, MD5 SHA에서 리틀 에디안은 빅 에디안을 쓴다. 다음 MD5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건 뭐냐. MD5는 빅 에디안 값으로 쓴다. 틀리죠. 여기는 좀 쉽고 여기는 어렵다. 전수공격. 전체적인 공격을 했을 때는 약하지만 무차별 공격이라는 얘기죠. 동일한 플랫폼의 속도가 빠르고 여기는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이 가장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